그럼 한번 파이썬과 루비를 한번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서 new 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hello.py 파이썬의 확장자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다 print hello world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킬 때는 터미널로 실행을 시키면 제일 편하죠.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파이썬 hello .py 그럼 hello world가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new 파일을 해서 이번에는 hello ruby rb 그리고 print hello world. 자, ruby hello.rb 실행이 되고, 그리고 JavaScript hello.js,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nsole.log hello world 하고서 노드에 hello.js 이렇게 하면 hello world가 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언어들을 기본적으로 동작시켜보는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를 사용을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따라서 동작시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